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지윤에서 나온 몰러스 X100이라는 조명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윤에서 이제 제품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리뷰를 하게 됐고, 사실 이 조명을 받기 전부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와, 조명 진짜 작다, 요즘에는 조명 사이즈가 저렇게도 작게 나오네, 굉장히 감탄하면서 봤던 그런 조명입니다. 자, 안에 키트를 열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명을 보면 굉장히 작은데, 일단 처음에 요거를 사면은 요 겉에 이 노란색 문구로 경고 표시가 엄청 붙어 있어요. 아무래도 조명이 작다 보니까 발열 때문에 뜨거워지는 걸 조심하라는 그런 문구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용을 한 후에는 요 근처의 뜨거운 부분을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콤보 제품의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X100 조명의 본체, 2600mAh의 배터리, 기본 ZY 마운트의 리플렉터, VNS 마운트 어댑터, 전원 공급을 위한 케이블과 스트랩이 있습니다. 전체 구성을 보시면 앞에 빨간색 전원 버튼이 있고, 옆에는 두 개의 다이얼이 있습니다. 위쪽 다이얼은 이제 색온도로 조정하는 다이얼이고, 밑에 쪽에는 광량을 조절하는 다이얼인데, 이게 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클릭이 가능하더라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정된 프리셋 값 이렇게 빠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조명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쪽에 있는 배터리 팩에다가 이걸 꽂고 빨간색 버튼을 꾹 누르면, 오! 굉장히 밝죠? 제가 평소에 쓰는 조명이 고덕스에서 나온 60W짜리 SL60을 쓰고 있었거든요. 저 60W짜리 조명도 저렇게 사이즈가 큰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100W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건 참 볼수록 기술의 발전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5%고 50%, 100%, 엄청 밝죠? 위에 있는 노브를 누르게 되면 색온도도 2700, 5500, 6500, 다시 2700, 이렇게 색온도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X100 조명은 배터리 사용 시 풀 광량일 때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풀 광량을 사용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절반 정도인 50%의 광량으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발열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50%의 광량으로 2분 정도 지나자 팬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0%의 광량으로 58분이 지나자 조명이 꺼졌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광량을 50으로 해서 그런지 발열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후면부는 35도, 빛이 나오는 전면부는 한 45도에서 46도, 그렇게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정도였습니다. 100% 광량으로 40분 정도 켜놨을 때도 후면부는 한 40도, 그리고 빛이 나오는 전면부 같은 경우에 60도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용 후에 어느 정도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온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조명의 장점인 휴대성,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야외에 나가서 이 조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진짜 어두워서 제가 보이지도 않죠? 지금 A스탠드 하나에 조명 하나만 딱 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한번 조명을 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조명 딱 1.5% 켜고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밝죠? 지금 1%만 딱 켰는데도 이렇게 엄청 밝아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가벼운 사이즈로 이렇게 효과적인 빛을 낼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밝게 해볼게요. 엄청 밝죠? 끄면은 이렇게 어둡고, 다시 밝게 하면은 엄청 밝고, 특히 손이 조금 모자란 1인 제작자들한테는 이런 작고 효과가 확실한 조명이 정말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죠, 효과가. 100% 하면 엄청 밝네요. 기존에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미 이 제품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은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명의 실사용 후기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무게와 부피가 정말 가볍다는 겁니다. 아마 조명을 좀 들고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랑 렌즈 이런 것들을 챙기고 나면은
안 그래도 가방이 무거운데 조명에다가 조명 가방도 이만큼 커지고, 특히 저처럼 1인 작업자라든지 손이 많지 않을 때 상당히 그 피로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엑스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좀 큰 조명들에 비하면 사이즈가 정말 작은 편입니다. 그만큼 정말 기동성 그리고 휴대성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이 배터리입니다. 코드 없이 무선으로 쓸 경우에는 뭐 V배터리 껴가지고 밑에 배터리 팩 달아놓고 주렁주렁 뭔가 많이 달리잖아요.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배터리 팩을 붙인 상태에도 사이즈가 엄청 작죠. 따로 조명 옆에다가 뭐 주렁주렁 배터리를 달지 않아도 되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코드를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쓸 때 이 배터리 팩 하나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배터리 팩이 휴대폰 충전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C타입 꽂아가지고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고 뭐 기타 뭐 카메라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요거를 보조 배터리처럼 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앱 컨트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보통 뭐 어떤 카메라라든지 짐벌이라든지 앱으로 컨트롤 하는 거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쓸 때마다 연결하는 게 되게 귀찮기도 하고 그냥 내가 손으로 조절하면 되는데 굳이 앱으로 컨트롤을 해야 할 정도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조명을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높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해놓고 광량을 조절하거나 색온도를 바꿀 때 이 LCD판이라든지 내가 지금 설정한 밝기가 몇 퍼센트인지 색온도의 켈빈 값이 몇인지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앱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머리 뒤에 한번 백라이트로 설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명을 높게 설치를 했을 때 자, 밑에서는 이렇게 조명의 설정값이 얼마인지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 한번 앱으로 컨트롤을 해볼게요. 지금 밝기는 제로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밝기를 쭉 올려서 이렇게 지금 제 뒤에 백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색온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명을 높게 설치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앱으로 조정을 하면은 사용할 때 정말 편합니다. 다음 장점은 활용성이 높은 보헨스 마운트입니다. 처음에 이 제품이 보헨스 마운트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렇게 작은 마운트에 보헨스 마운트가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버티게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댑터를 보자마자 이해가 됐습니다. 조명 어댑터에 무게가 실리지 않게 어댑터 양쪽으로 조명이 장착되고 보헨스 소프트박스가 장착될 수 있도록 중간에다가 중심을 맞춰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헨스 마운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보헨스 마운트를 쓸 수 있게 어댑터를 제공한다는 건 사용자를 많이 생각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단점도 있기 마련이겠죠. 자, 첫 번째 단점은 유선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 배터리의 충전이 동시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배터리 팩은 이제 C타입 충전 단자로만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충전과 사용이 동시에 된다면 따로 충전할 일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뜨거워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을 다 하고 나면 조명이 좀 뜨거워질 일이 많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고 뭐 이런 걸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할 때 혹시나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작은 사이즈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촬영이 끝나고 조금 정리할 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단점이라고 딱히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굳이 하나 더 꼽자면은 이 한자는 네. 자, 지금까지 지윤에서 나온 이 몰러스 엑스백 조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단점이라고 말할 게 거의 없을 만큼 정말 저도 받아보고 써보고 정말 만족했던 그런 조명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다 떠나서 이 사이즈 하나만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만족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